이것이 뭐야? 물었다. 왜 이렇게 무거운데? 너무 강력한 치팅 데이를 가져버린 것 같다. 가로붙는 근황을 물으시는 분들이 많다. 단계별 훈련을 하지 않고 안 되는 동작을 계속해서 시도하다 팔꿈치, 팔목, 어깨가 다 나갔었다. 지금은 대부분 다시 돌아왔는데 이젠 똑똑하게 훈련해야겠다. 수첩 맛집 리스트 여섯 번째. 신림동 고시촌 토방 닭 한 마리. 양념장에 와사비 푼다. 식초를 더해준다. 나는 시큼한 걸 좋아해 과하게 뿌린다. 완성된 소스에 야채를 버무려준다. 섭취해본다. 니 뭐 국수 먹나? 한 마리 반이라 닭다리 세 개가 들어있었는데 내가 실수로 두 개를 먹었다. 아 맞다, 여기 맛은 내가 먹어봤던 닭 한 마리 중에 최고다. 아빠 도대체 시원한 맛이 뭐야? 라고 묻던 7살짜리 친구도 국물 한 입 섭취하고 어이 시원하다 라고 나오게 되는 것이다. 밥 한 그릇 잘 먹습니다. 배민 커넥트를 했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아닌 도보로 배달했다. 관악구, 강남구, 종로구 등 지역을 선택 후 어플에서 본인 주변 코리 때문에 음식을 가져다 주면 된다. 근데 식당에서부터 배달지까지의 거리를 지도상 직선 거리로 계산해 배달 시간을 띄워버리니 도보가 아니라 띠박치를 해야 겨우 시간 안에 도착하더라. 아참, 원래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배달부에 글을 봤다. 이 배달부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동네에 배달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꽤 많은 친절을 받았다고 한다. 음식을 건네드리면 조심히 가세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등등. 그리고 실수가 있어도 관대하게 넘어가주셨다고 한다. 반대로 물질적으로 살기 좀 빡빡한 동네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친절을 찾기 힘들고 조그만한 실수에서도 강력한 클레임이 팡 하고 터지더란다. 그래서 부자들은 인성이 좋고 가난한 사람들은 인성이 좋지 않다라는 거냐? 그건 아니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옆에서 시비를 털고 빈정거리고 뭔 지랄을 해도 씩 웃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당장 다음 달 월세를 낼 여유가 없고 하루 종일 일하는데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이 올래라 이씨 모일 때는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을 한다. 배달시켰는데 밥 한 공기만 안 와도 폭발을 하더라 내가. 그냥 그렇다고. 밥 먹을 시간이다. 밥 먹자. 와, 목이 봐. 달마시안 한 마리. 한 마리 어디 갔어? 달마시안 한 마리 어디 갔어? 와, 목이.
살이 이렇게 많이 쪘는데. 아이, 길 막지 마. 아니, 네 바깥에 있는 공을 잡아야 되는데 안으로 왜 들어가는데?